네, 국물이 제대로 우러난 가자미 매운탕을 자, 먼저 맛보여 주신다네요. 자, 이우선 그럼 내가 먼저 예. 먹겠습니다. 아, 자, 이거 알콜콜하니 좋네요. 예. 그러면서도 시원한 맛이 도네. 예, 예. 예, 요 맛이 예. 이 맛이 이 맛이네. 결국은 들큰한 맛이 나죠. 이때까지 난 이걸 가자미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먹었어요. 이제 헌헌생선이다 이러고 먹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음미라고 먹으니까 역시 가자미 가자미 하는 이유를 알겠느니라. 그 바다 내음하고 육지 내음 한 끼를 어울리지는 이 맛인데 근데 우리가 매일처럼 먹어보시면 매일 먹을수록 이게 새로운 맛이 나는 게 가자미 맛입니다. 진짜? 예, 네, 매일 새로운 맛이 납니다. 아, 이거 진짜 강장도치의 가자미 예찬 때문일까요? 국물 맛이 더 좋았습니다. 정장에서는 가자미가 최고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가자미는 우리 정장의 꽃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신 예, 거죠. 예, 예. 네, 이 얼큰한 국물이 봄꽃처럼 식욕을 피워냈습니다. 이거는 조림, 조림용. 뜨끈한 국물이 속을 데우는 동안 이번엔 가자미 조림을 만드실 거랍니다. 가자미는 이렇게 딱 들어보면 싱싱한 거는 살이 첫째 단하거든요. 좀 물렁하면 아무래도 좀 신선도가 떨어지고 눈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 신선하고요. 그리고 내장 쪽에 아가미를 들어보면 알가미가 선홍색이 빨간 선홍색이 나는 게 싱싱한 겁니다. 담백하게 맛이 생물로도 맛있게 만들 수 있다네요. 살아 있는 거를 싱싱할 생거를 이렇게 할 때는 살이 부드럽고 하루 정도 말렸을 때는 살이 딱딱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씹히는 맛은 식감이 조금 맛있어요. 쫄깃한 느낌도 있고. 조림 역시 양념을 넣지 않고 가자미를 먼저 익혀준다는데요. 가자미가 익을 동안 양념을 만듭니다. 춘장 넣고 이거는 춘장. 조림에는 춘장도 넣으면 비린내도 작고 색깔도 이쁘고. 남편이 잡아온 가자미를 맛있게 요리하기 위해 조리사 자격까지 땄다는 나영욱 씨. 덕분에 이 집 밥상에는 매일 새로운 가자미 음식이 오른답니다. 어우, 여기서 냄새가 매운 내가 엄청나.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가자미 조림은 그래도 맵고 달고 짭조름해야 달달한 경상도 울산하고도 정자의 가자미 조림이잖아요. 얘 바닷가가 조금 야, 완전히 좀 시처럼 외국이시네. 울산 정자항에서는 이 가자미 조림이 밥도둑입니다.